결국은 학습된 기준이 있어야 충동을 조절할 수 있고, 훈련이 되어야 충동이 조절할 수 있고,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결국은 가정교육이 되게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사람 볼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된다, 일단.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 사람하고 좋은 교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람 보는 법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어떤 분이 어떤 댓글을 달아주셨냐면, 저희 엄마가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솔루션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려운 문제고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전부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결국은 이제 대인관계가 초기에 이렇게 맺다가 힘들더라도 본인의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게 좋아지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당장에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뭐 우리 엄마가 나르시시즘인 것 같다. 꼭뭐 그게 그런 성격적인 문제가 심각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또는 뭐 부모 자식 간의 문제인 건지 알 수는 없는 거죠. 분석은 해봐야 예. 되겠습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움을 줄수 있는 건 도움을 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좀 해석을 하자면, 부모님이 진짜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엄마가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인데 내가 싫어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희 채널에서 종종 다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트 폭력. 에 대해서 종종 다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요청받을 때 남자친구가 무서워서 못 헤어지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책에서도 폭력성에 대해서도 다뤄주셔가지고 폭력적인 사람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뭐 소개팅을 받았을 때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데이트 초반에 알아볼 수 있거나 혹시 그런 방법은 있을까요? 폭력적인 걸 알아보는 거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폭력적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요즘에 너무 너무 포장을 많죠. 잘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사귀다 보면 물론 이제 뭐 말로도 좀 폭력적인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걸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문제와 두 번째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좀 억눌려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기가 좀 어렵죠. 오히려 더 이렇게 억눌려 있었죠. 그리고 사회 규범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연세 드신 분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오면서 애들이 크면서 키우는 방식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식당에 가더라도 막 시끄럽게 떠들고 예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자기 애들 이 귀한애 키우는데 그 정도는 뭐 해줘야지 하면서 그걸 막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점점 크면서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사회적으로 그런 걸 너무 허용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규범을 지키고 어떤 규정을 좀 만들고 이걸 선을 넘어가면은 소위 말하는 뭐 페널티나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도 있고 또 지금 데이트 폭력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판결을 보면은 너무 약해요. 맞아요. 너무 약해요.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그몇년 징역을 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양형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사회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맞는 벌을 받으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벌을 받구나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조금 더 억제하는 힘이 커지는 거거든요. 사회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너무 약하면 아 내가 뭐이 정도로 해도 이 정도밖에 벌을 안 받으니 뭐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문제예요. 두 번째 개인 문제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 프로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드, 슈퍼에고, 초자아, 에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위 이제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하는 이드는 이 뇌의 깊숙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신부, 피질이 아니고 아래쪽에서 욕망과 같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빠, 기분이 우울해, 기분이 화가 나. 아니 내가 한대 치고 싶어. 그거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욕망 이드죠. 그런 게 나왔을 때 소위 이제 피질 중에 전전두엽에서는 이런 걸 억제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을 치고 싶어. 이거는 자기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충동. 그런데 아니 치면 안 되지. 내가 기분 나쁘더라도 치면은 이거는 안 좋은 행동이지. 그래서 억제를 하는 거예요. 전전두엽에서. 그래서 욕망, 자기가 하고 싶은 충동과 환경적인 거, 사회적인 거, 뭐 양심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부 기능을 억제를 해가지고 결국 적절한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으로 나오는 게 자아 기능이잖아요. 에고잖아요. 네. 그 에고와 관련되어 있는 게 우리 뇌에 이제 대상회라는 부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이제 영어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컨플릭트. 어떤 문제가 자꾸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이럴 때 그걸 해결하는 그런 부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옛날부터 이야기하는 에고, 자아의 기능하고 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드와 초자아의 어떤 적절한 그런 거를 조절해서 현실에 맞게 행동이나 생각을 하게 하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때리고 싶다고 화가 난다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런 거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충동이 굉장히 세게 올라오죠. 그만큼 위에서 적절한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제력은 생물학적으로 물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적절한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학습.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벌을 받아. 억제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약화된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실제로 뇌 기능을 보면 전전두엽이 약화되어 있는데 요새 이제 자기 공명 영상 이런 게 있잖아요. fMRI. 네네. 그런 걸 찍으면 확실히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마 그런 게 조금 더 발전이 되면 fMRI를 찍어서 이 사람은 좀 충동성이 강하구나. 뭐 이 사람은 너무 또 억제만 하는 사람이구나. 너무 억제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 사람도 나중에 병에 걸리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전전두엽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충동조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학습된 기준이 있어야 충동을 조절할 수 있고 훈련이 되어야 충동이 조절할 수 있고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결국은 가정교육이 되게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교육이나 학습만으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뇌라는 거는 약간의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요. 네. 뇌의 어떤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네.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측면 여러 가지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바뀌는 부위 그런 것이 어울려져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환경적인 게 어릴 때부터 학습이 좀 문제가 있다. 뇌 자체의 어떤 문제는 우리가 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러면 뇌 자체를 변화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아직 없고 다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다 지금 훈련을 해서 강화를 시키는 방식이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필요하면 약물도 사용도 하죠. 약물로도 가능한 거예요? 일부 약물로도 좋아지기는 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물학적인 것과 신경세포의 어떤 변화와 이쪽에 겉으로 보이는 행동 이런 게 같은 거니까 이쪽에 약물을 써서 좀 바뀔 수도 있죠. 폭력성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폭력성 있으신 분들이 집착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예. 왜 집착을 하고 그럴까요? 일부 성격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사실은 외부에서 어떤 의미나 보상을 찾는 이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보상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화가 나죠. 또는 그 외부에서 이제 자꾸 즐거움이나 모임을 찾으니까 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사람의 성향이 조금 외부를 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집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성격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건 좋지 않아요. 바깥쪽에서 뭐 일어나는 이런 데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하지만 자기와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외부로 향해서 우리의 정신이 그 영어로 카택시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걸 너무 바깥쪽으로만 자꾸 화행하지 말고 또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자신의 내부의 어떤 자신의 어떤 문제 네. 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훈련 또 노력 이런 걸 통해서 좀 본인이 성숙해지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양쪽 다. 네. 근데 너무 외부 쪽에만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외부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 통제에서 외부 통제, 내부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외부 통제에 해당하는 분일 수 있고 그리고 남 탓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명론자라든지 이게 잘못된 거는 세상 탓이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나요? 너무 비약이 심한가요? 어쨌든 이제 외부에 어떤 신경을 많이 쓰고 정신이 가 있고 아무래도 뭐 일이 일어나면 외부의 어떤 그런 것과 연결을 하겠죠. 그런 성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